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배설이 아니라 주역의 성립 원리나 점치는 방법 같은 것에 이제 그런 해석에 관한 글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계사 상전 11번에 그거 한번 보죠. 이건 아주 유명한 15 여격태극 시생양이라는 겁니다. 양의 생 사상 사상생 팔계 팔계전 기륭 기륭생 매업. 아주 태극기 원리가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이런 까닭에 추역에 태극이 있고 이것이 양의를 낳는다.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계를 낳으며 팔계가 기륭을 결정하고 기륭을 판별하여 큰 업적을 낳는다. 이게 태극기 바로 여교태극 그 다음에 마지막 팔계 중에서 네 개의 상하 대칭형의 것을 뽑아서 딱 배치한 게 태극기입니다. 여교태극이 핵심이고 쭉 나오다 팔계 그래서 팔계 중에서 네 개의 게 기준은 뒤집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상하 대칭형의 괴가 건곤감리의 사괴. 요건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EBS 강의 할 때 처음 시작쯤에 기독교계에서 미신을 어떻게 그 공영방송에서 강의하냐고 약간 스캔들이 일어났다고 하죠. 이게 제가 좀 반가웠어요. 사실은. 원래 스캔들이 좀 일어나야 유명해집니다. 너무 큰 스캔들은 곤란하지만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바로 알았겠죠. 이거 주역 태극기를 공격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전부 그냥 아니 주역을 공격하다 보면 태극기를 공격하는 것이 되고 국기 공격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전부 미신공화국이라고 될 판이니까 안 되겠다고 바로 접더라고요. 그래서 스캔들이 일어날 듯 하다가 안 일어나고 마는 게 바로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이 나중에는 마치 우주론으로 전개가 되대요. 태극이라는 것이 실체화되고 태극이라는 것으로부터 막 음양팔계가 나오고 나중에 태극도설 같은 데서는 태극 음양오행에서 만물로 쭉 전개되는 우주론으로 이게 변모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주론이 아니에요. 우주론이 아니고 이 계사전의 의미는 태극에서 팔계가 나오지 우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팔계가 나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극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논리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전체로서의 세상이 태극이고 그걸 잘 분별하면 그 구성요소를 따지다 보면 양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이 나중에는 팔계라는 것으로 모든 세상의 이치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태극이라는 것이 실체에서 팔계가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주 생성이 아니라 팔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팔괘, 점치는 팔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참 구조가 재밌잖아요. 근본 원리에서부터 둘둘둘둘해서 쫙 전개되는 모습이 아주 이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우주 전개 근원 태극이 나중에는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로 됩니다. 음양이라는 것도 실체화가 돼요. 이런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점치는 과정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제가 뒤에 간단히 태극도설 붙여놨습니다. 태극도설은 이렇게 쓰여 있죠. 주렴계라는 분이 그 주돈입니다. 영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태극도설이라는 글을 지었죠. 저는 이제 주돈이 영계 선생은 제일 아무것도 모르고 제 고등학교 때 주렴계 그 주돈이가 쓴 애련설이라는 것을 제가 애운 기억이 있어서 그때 알았던데 아주 그분이 이분이더라고요. 참 기억이 지금 선명해요. 왜 진의 도연명은 국화를 사랑했다. 그 후에 중국 사람의 도당이래로 아니 그 목단을 사랑한다. 목단을 사랑한다. 나는 그런데 연을 사랑한다고 쭉 설명하고서 마지막에 그러죠. 주렴계 그 국지의 도후선유문 국화를 사랑한 사람은 도연명 이후에 내가 별로 들은 적이 없다. 응? 연지의 비여자기수 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비할 사람이 누구일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이 목단지의 의호주의 목단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게 당연하지. 그러면서 국은 화지은일자야 국화는 꽃 가운데 숨어 사는 사람이 꽃이다. 그 다음에 목단은 꽃 가운데 부귀한 사람이 꽃이다.
그 다음에 여는 꽃 가운데 군자의 꽃이다. 그러면서 그 목단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게 당연하지. 북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다는 얘기를 그렇게 맺은 글인데 이분이 이렇게 쓴 겁니다. 요 주렴계 밑에서 정희천 정명도가 배웠다고 합니다. 두 양정자가 정호 정희가 그리고 그것이 맥이 나중에 주자로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어진다라기 때문에 정좌의 뿌리가 되는데 주렴계 선생이 쓴 태극도설이라는 건 태극도라는 그림에 해설을 붙인 겁니다. 태극도라는 그림. 근데 또 딴 얘기도 하자면은 태극도라는 그림은 또 재밌게도 진단노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도교. 도교 계통의 진단이라는 보통 신선급이라고 추앙되는 분입니다. 진단노조라고까지 하는 분인데 진단이라는 분인 분이 그린 수화관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그림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진단노조의 그 수화관각도는 우리가 선도 수행을 해서 쫙 올라가는 것,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맨 밑에는 뭐냐? 연정화기, 정기를 닦아서 기운으로 바꾸고 연정화기, 그 다음에 연기화신, 기운을 잘 닦아서 신 바꾸고 마지막에 연신화허, 신을 다스려서 신을 연마하여 허, 태허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기, 사람의 뿌리가 되는 정기로부터 그걸 닦아서 기, 정기, 신 쫙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그 주렴계 선생이 태극도라는 이름을 딱 붙이고 태극에서부터 끝 밑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림 그걸로 바꿨어요. 그 그림에 해설을 붙인 게 이런 겁니다. 무극이 태극,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태극동이 생양, 아이 양자를 잘못 씁니다. 량자가 아니라 음양의 양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상하다. 양자가 아니라 음양의 양자.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낳고 동극 부정, 동이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다시 고요해지니 정이 생음, 고요해서 음을 낳는다. 그러면 이때의 태극과 앞에 얘기한 여교 태극, 시생양의 태극은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음양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건 근원적인 우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태극을 상정하고 그 태극에서부터 음양이라는 어떤 그 실체가 나오고 그것이 쭉 전개되는 것이고 위에 태극에 계사전에 나온 태극은 태극에서 팔괘가 나오는 과정이라는 거. 전혀 다른 과정인데 하여튼 요것을 뭐라고 할까요? 패러디는 아니고 본 모방을 해서 이런 우주 전개론으로 발전시킨 것이 주렴계의 태극도설이고 이것이 또 송명유학의 뿌리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인데 주역의 본래 뜻하고는 약간 다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점치는 이것도 과정입니다. 그거는 점치는 과정이라 뭐 다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넘어가고 네 번 계사전 4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여겨 천지준 고능 미룡 천지지도 앙이 관어 천문 음이 부찰지 음이 차러지리 시고 지 유명지고 원시 반조 고지 사생지설. 역은 천지와 들어맞는다. 역이라는 게 원래 천지의 원리를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지의 도리를 미련한다. 두루 거기다 포함하여서 잘 그 속에 엮어 넣는다는 말이 미련이다. 위로는 천문을 관찰하고 아래로는 지리를 살핀다. 그러므로 유, 명의 원리를 하며. 유라는 건 보통은 어둡다. 명은 밝다인데 유는 보통 죽음의 세계에 해당하고 명은 삶의 세계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근원하여 종에 돌이켜 연구한다. 그러므로 사생의 이론을 안다. 죽고 사는 원리를 안다. 그러니까 근본이 주역은 언제나 본땀의 원리고 하늘 땅의 원리를 본따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역의 원리를 쭉 근원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번역을 읽겠습니다. 옛날에 포희씨, 포희씨는 복희씨를 얘기합니다. 복희, 포희 다 같은 존재입니다. 옛날 포희씨가 천하의 왕노릇 할 때
우러러 하늘의 상을 관찰하고 굽어 땅의 법을 관찰하여 관찰하며 새와 짐승의 무늬와 천지의 마땅함을 관찰하여 가까이는 자신에게서 취하고 멀리는 물건에게 취하여 이에 비로소 팔계를 만들어 신명의 덕을 통하게 하고 만물의 정은 이건 실정입니다. 감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실정, 사실 만물의 실정을 분류하였다. 그러니까 본 땅, 하늘과 땅의 주역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났고 그것을 본 따서 팔계를 만들고 그것을 팔계를 기본으로 하여서 신명의 덕을 통하게 하고 만물의 실정을 팔계에 따라 분류하게끔 하였다 라는 그런 식의 설명, 주역의 깊은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설명 안 하더라도 주역이라는 전법이 성립한 것은 인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근원이 뭔가를 철학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데 주역으로 일단 주역이라는 전법이 딱 성립되고 적어도 한자 문명권에서는 주역의 사유가 근본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볼 때 음양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점을 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연이 음양이 근본 아니냐, 세상 모든 일에 음양이 근본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역을 아는 동양의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철학적이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대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음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아, 귀신이 만든 거야. 이거보다 음양이야. 이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양을 겹쳐서 팔계를 만들고 이걸로 세상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철학 그 후에는 유신론적인 철학이 발달하기가 힘들어요. 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이 모든 걸 만들었다 뭐 이런 사고가 나오기는 나와도 색깔이 적어요. 왜? 주역이라는 사고가 일단은 바탕이 되거든요. 한국인들의 사고 속에도 어느 정도 그게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음양으로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사유의 바탕이 되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스스로 모르지만 다른 문명권이나 다른 세계에서 이 한자 문명권의 사유방식, 주역의 사고방식을 보면 독특한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런 것이 바로 주역의 설명에 나오는 것이라는 게죠. 그 다음에 주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 주역의 신비한 효용에 대한 찬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읽으면 주역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번역을 한번 쭉 읽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성인의 도리가 넷이 있으니 이것을 써서 말하는 자, 주역의 도리로서 말을 하는 자는 주역의 점사를 숭상하고 말을 숭상하고 이것을 써서 움직이려는 자는 주역의 변화, 주역에 들어가는 변화를 숭상하고 이것을 써서 기물을 만드는 자는 기구를 만들 수 있대요. 주역의 원리로. 이거 나중에 재밌어요. 기구나 기물, 그 모양을 숭상하고 이것을 써서 점을 치는 자는 그 점괘를 숭상한다. 그러므로 군자가 장차 일을 함이 있거나 장차 행함이 있어 물어서 말하려 하면 그 명령을 받으니 주역의 명령을 받는 말입니다. 주역으로부터 점괘를 통해서 명령을 받으니 메아리와 같아서 원근과 유신 멀고 가까웠고 어둡고 깊은 것의 차이가 없이 마침내 미래의 일을 아니 주역은 이렇게 신묘한 거라는 거예요. 물으면은 메아리처럼 온대요. 믿고 점 쳐보세요. 천하의 지극히 정밀한 자가 아니면 누가 이에 참여하겠는가. 삼으로 세고 오로 세어 변하며 그 수를 교착하고 삼오착종 이건 설명하려면 길으니까 너무 종합하여 그 변을 통하여 마침내 천지의 문을 이루며 그 수를 지극히 하여 마침내 천하의 상을 정하니
천하의 지극히 변화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여기에 참여하겠는가? 요 마지막 구절만 죽지. 역은 생각이 없고 함이 없어 적연히 동하지 않다가 감동하여 마침내 천하의 원인을 관통하니 천하의 지극히 신묘한 자가 아니면 그 누가 이에 참여하겠는가? 요 마지막 원문을 제가 읽을게요. 요 원문의 끝에 두 번째 줄 물음표 뒤입니다. 역 무사야 무이야. 역은 생각도 없고 작용도 없다. 무사야. 적연부동 적연 이건 부사입니다. 하여 움직이지 않다. 감이 수통천하지고 감응하여 천하의 어떤 원리 이것에 관통하니 천하의 지극히 신묘한 자가 아니라면 누가 여기에 참여하겠는가? 여기에 이제 적연부동 감이수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연 고요하다가 딱 감응하면은 천하의 원리 통달한다. 이것은 주역의 원리에서 나중에 나와서 수양의 원리로 발전합니다. 수양의 원리 인간의 마음의 작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돌을 닦아서 치극한 어떤 마음이 아주 맑고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마음이 적연부동 고요하다가 고요한 그 가운데 감이 수통천하지고 온 천하의 일을 한 마음에서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적연부동 감이 수통의 경지를 또 수양의 경지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수양의 경지가 아니고 역은 점 친다는 것은 점대로 치는 거니까 적연부동이죠. 그러나 딱 그걸로 치면 점괘가 가미수통이야. 점괘가 천하의 일을 점괘로 다 할 수 있다는 주역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혹시 이제 수양을 하시면은 수양의 경지가 그래도 오묘한 경지에 이르면 적연부동 가미수통의 경지가 오십니다. 아니 근데 이 적연부동 가미수통은 재밌는 얘기죠. 오히려 고요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물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만상이 제대로 비춰들죠. 물 자체가 파도가 있으면 상이 비춰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주역의 이 말을 갖다가 수양의 경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지극히 고요해야만 만상이 이치가 그대로 비춰드는 그런 경지 이것을 적연부동 감이수통이라고 했고 사실은 주역 점치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 인격수양과 심성수양의 원리로 얘기되는 것이 적연부동 감이수통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팔계와 음양이 무사야 무사야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 저 점치 때 주역의 점대나 이런 거죠. 주역 자체가 미리 뭐 예단하고 저 사람의 것에 내가 이렇게 뭐 감응을 해야 되겠다. 주역이라는 게 점치는데 무슨 미리 예단이 있겠어요? 예단. 뭐, 내가 미리 아 저 사람 그렇게 뭡니까? 그 참나 뭐 수양할 때 참날 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는... 이제 원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이게 주역의 원리 점치는 원리인데 이것이 나중에 수양의 원리로 하면은 무사야 무위야도 의미가 있게 돼. 그렇게 원래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팔계와 음양이 결정된 걸 이건 그냥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합니다. 그냥 번역을 양괘는 음이 많고 음괘는 양이 많으니 그 까닭은 어째서인가? 보세요. 여러분 이제 팔계를 보면 양괘는 음이 많습니다. 음이 훌 양이 훌수이고 그 건태 이진 손감 간곤에서 건괘는 건과 곤을 빼고는 전부 남성의 괘는 양이 하나고 음이 두 개인 거예요. 장남은 뭐죠? 진괘는 맨 밑에 양이 있고 위에 음이 두 개죠. 아 그건 설명 안 해준. 나중에 이제 그 여덟 괘의 괘를 손가락으로 전부 맞춰서 합니다. 그 요건 가르칠 건삼년 건은 세 개가 다 이어진 것 이렇게 합니다. 건삼년 곤삼단 곤은 세 개가 다 끊어진 게 곤삼단. 그럼 다 되죠. 그 다음에 감중년 감괘는 가운데가 이어진 겁니다. 감중년 그렇죠? 감괘는 가운데만 양액이죠. 양은 이어진 거고 음은 끊어진 거. 감중년 이중허 리괘는 가운데가 끊어진 거죠. 리중허 리중허 그 진하련
진께는 맨 밑에가 이어진 거죠. 진하련. 그렇죠? 가는 맨 위에가 간상련. 그러니까 태께는 상단이죠. 어? 그 상, 태, 상단. 그러면 이렇게 다 손가락 요 네 개로 전부 형용을 합니다. 건, 곤. 그렇죠? 감, 리. 이렇게 하면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요건 간. 그렇죠? 이어진 거. 홀수만 요걸로 하면 돼요. 태는 위가 끊어진 거니까 요거 끊어지고 요거 두 개는 이어지고. 그렇죠? 손은 밑에가 끊어지고 위에 두 개가 이어지고. 요 손가락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거 이제 기억, 보시면 아, 요새 인터넷이 좋아서 제가 써드릴 필요가 없어요. 건삼년하고 쳐보세요. 인터넷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손가락 네 개로 다 괴를 설명한다. 감중년, 감은 중이 이어지고, 이중허, 이리는 주가 중이 허하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불상에 보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감리를 얘기한 거. 석가모니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하고 뭐 고수를 쳐서 석가모니가 이겨서 맞박을 맞을래, 뭐 돈 낼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무슨 얘기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나, 건건괴를 빼고서는 전부 양괴는 음이, 양이 홀수괴고 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양괴는 음이 많고, 음괴는 양이 많으니 그 연고는 어째서인가? 양괴는 홀, 기라는 건 홀수를 얘기합니다. 은괴는 우이기 때문이다. 양괴는 홀수에 해당하고, 음괴는 짝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덕행은 어떠한가? 양은 한 군주의 두 백성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고 백성이 많은 게 양괴고, 그러니까 군자의 도이고, 음은 두 군주의 한 백성이니 지도자가 많고 추종자는 적은 그런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건 소인의 도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음양이 그렇게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또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그 어려운 부분인데 주역에서 우주론과 형이상학의 그런 얘기입니다. 계사 첫 번째 겁니다. 천존지비 건곤지비.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그래서 거기 그걸 본받아서 건과 곤이 정해지고 낮은 것과 높은 것이 진열되니 벌려지니 귀천이 자리하고 동과 정이 떳떳함이 있으니 강과 유가 거기서 결정되고 방향은 유로서 모아지고 사물은 무리로서 나누어지니 기륭이 생기고 하늘에 있어서는 상이 이루어지고 땅에 있어서는 형체가 이루어지니 변과 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주역이 그러니까 하늘, 땅 뭐 이런 것을 근본으로 해서 주역의 모든 이치가 결정된다. 그리고 그 결정된 원리가 모든 것을 또 설명하는 것으로 거꾸로 작동한다는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괴사 처음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름 일양지위도 그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어떤 세상이 전개되는 과정을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 것이 보이다. 여기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후세 철학에 영향을 주는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건 이름 일양. 이름 일양으로서 세상의 원리는 모두 양으로 결정되지 않고 음으로 결정되지 않고 한 번 음하고 한 번 향하는 것이 그것이 도라는 것은 그 음양의 순환 번갈 순환이 바로 도이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태극도 보면 이름을 일양을 아마 태극으로 상징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일 들었던 중에 황당한 얘기가 태극기가 저렇게 쪼개져 있어서 남북 분단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태극이라는 건 음양이 계속 순환하면서 끊임없는 어떤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태극입니다. 아마도 남북이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 가장 이질적으로 돼 있던 두 요소가 나중에 융합이 되면서 정말 무한한 에너지 근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다른 요소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룰 때 이 얼마나 큰 힘이 여기서 나올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전에도 거칠게 말씀드렸지만 이 땅이야말로 세계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서는 저는 상당히
이 한국 안에서는 제가 좀 비판적이라서 약간 비판적인 소리를 많이 하니까 저 고칠 게 어떤 사람은 저보고 뭐 좌빨이라고 그래요. 미쳤다 내가 그래서 왜 제가 가끔가다 비판적인 소리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진보적인. 근데 저는 밖에서 한국을 막 낮추는 소리를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민족 같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 세계에 있는 줄 아냐? 없다. 그렇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극단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여기서 부딪혔습니다. 우리처럼 과거 문명과 현대 그 어떤 서양과 동서양의 문화가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부딪힌 장이 세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세국정책, 그 다음에 식민지 지배, 그 다음에 그냥 서양 문명의 폭포처럼 그 폭포 같은 유입, 이 속에서 이걸 조화시키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남한은 정말 아주 그냥 저질 자본주의다. 북한은 정말 사회주의라고 할 수 없는 세습이 있는 사회주의, 이상한 사회주의가 자리 잡아서 싸우는 이 땅이 어떤 땅인데요. 여기에 세계의 문제가 집약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아마 집약된 에너지가 여기서 막 용트림을 하다 보면 새로운 흐름이 저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곳이라고 믿고 그것이 아마도 이미 한류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 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학자들도 한류는 일시적인 현상 아니더라고 합니다. 이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오래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정도로 이 땅에서 만들어낸 우리가 그만한 치열한 어떤 역사를 겪고 나서 만들어낸 독특한 흐름이다 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주역의 원리와 이름일양주의도 이것이 도란 거죠. 음만 있을 수도 없고 양도 있을 수 없고 그 끊임없는 어떤 번갈 교차하는 역동적인 순환의 관계 주역을 음과 양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면은 주역처럼 나쁜 게 없어요. 왜? 이분법적인 사고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저열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둘밖에 없다. 너는 흑이고 나는 백이다. 이렇게 딱 나누게 될 때 이 사고야말로 양극화의 뿌리입니다. 주역은 양극화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의 어떤 역동적 순환 구조가 주역에는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양극화를 극복하는 음은 음이기만 하고 양은 양이기만 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게죠. 또 더군다나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주역은 음양을 고정불변으로 세계의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양인 거 아니에요. 나 하나의 존재 속에 음양이 우수히 중복되어 있어요. 남성, 성적인 역할로 하면 저는 양이에요. 그런데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제가 어떤 부하로 추종, 밑받침하는 역할을 할 때는 그때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사회적인 신분으로 얘기하면 양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적, 그러니까 한 존재는 음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양이기만 한 거 아니에요. 양일 수,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양일 수 있고 저 상황에 가면 음일 수 있고 그런 무수한 첩첩의 음양관계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저건 양이야, 저건 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더 발전시켜서 얘기한다면 쟤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관계 속이 관계예요. 언제나 관계, 어떤 큰 판 속에서 나와 저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거기서 악역이 될 수도 있고 선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양극화의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사고가 바로 주역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일양지위 도, 도를 이어서 쭉 나오는 이 세계는 근본적으로 선이라는 거예요. 선, 계지자 선이야. 도의 작용은 뭐죠? 악이 없어요. 자, 그거 하고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야훼는 순선이죠. 창조주인 야훼에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와에 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순수한 선이라 지극한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야훼가 창조한 세계 속에 어떻게 악이 생겼을까요? 이거 설명 안, 사실은 신학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사탄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사탄은
근원도 없이 원래 야외에 대립해서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탄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설화적으로 설명해서는 사탄은 뭐예요? 천사가 타락해도 됐대요. 그럼 천사를 타락시킨 사탄은 어디서 있었어요? 천사는 누가 타락시켰는데요? 설명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는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아마도 악이라는 건 없다. 선의 결핍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길밖에 없을 거예요. 악 자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면 기독교 교리가 어그러집니다. 순수한 선인 신이 창조한 세계에 어떻게 악이라는 실제가 본래부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계자 선자도 여러 가지 해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지자 성약 그것을 개개의 사물로 이룩하는 것은 그것이 본성이다. 그러니까 천명주의 성이에요. 그 선의 작용이 개개의 사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나의 본성은 도의 작용, 그 선이 내 속에 내재된 것. 이것이 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성을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인자, 그 어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걸 어짐이라고 하고 지자견 지위지지. 지자가 보면 그 도의 작용, 그것이 드러남을 지라고 하고 그러나 백성은 이게 제일 마지막에 무서워요. 일용이 부지. 날로 그것을 쓰면서도 뭔지 몰라. 도의 작용 속에 있으면서도 모른다. 그런 까닭에 군자지도는 드물다. 일상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 쓰면서도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서도 물의 존재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른다. 그래서 군자의 도가 드물다. 그러니까 도의 작용은 각각 도는 정말 형이상적인 도는 본래 무한한데 그것의 보는 관점에 따라 인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의로도 드러나기도 하고 다 드러나면 사람에 따라 다르고 거기다가 그렇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도 드물어서 백성은 날로 쓰면서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생각이 나요. 그 인도 신화에 또 인도에도 유일신 사상이 있습니다. 비슈뉴라는 신을 섬기는 사상은 인도 신화의 유일신 사상이에요. 신은 그 존재밖에 없어요. 유일한 신이에요. 근데 비슈뉴 신의 유일신 사상은 배타성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바가바드 기타나 그런 데 나오는 얘기예요. 비슈뉴가 뭐라고 하느냐. 유일신이 계시. 너희들이 유한한 너희들이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 착각이다. 못 본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에게 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볼 수도 없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보는 건 다 나의 편인일 뿐이고 어떤 나의 화신일 뿐이지 내 모습 절대 못 본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타 종교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아무리 이상야릇한 신을 섬기는 것 같아도 깔 보지 말아라. 그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그 신에 헌신을 하면은 그 지극한 마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는 나에게 온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비신유의 얘기는 다른 사람의 신앙 형태 너희들 믿음과 다르다고 그래서 이상한 신이라고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을 바치는 그 가운데 간접적으로 그는 나에게 온다. 너희들이 보는 모습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 너희들 것만이다. 나는 정말 너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저 이렇게 하면 그 유일신인데도 굉장히 다르죠. 그게 저는 그 바가바드 기타하고 그거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데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 내 보는 대로 신이라든지 절대적인 도가 있다? 이거 아닐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가바드 기타는 이거 바가바드 기타는 간디가 평생 애송해서 경전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하바라타라는 대서사시가 있어요. 인도인이 가장 큰 긴 서사시인데 마하바라타 대왕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감동되는 대목을 몇 군데 읽었어요. 재밌는 데도 많아요. 그 중에 마지막에 신의 나라에 도착하는 대목은 참 재밌어요. 다섯 왕자가 모험 끝에 마지막에는 신의 나라를 찾아갑니다. 근데 다 중간에 다 죽어요. 마디 유디슈트라는 왕자만
신의 나라에 도착했는데 애견 한 마리만 쫓아왔습니다. 다 죽고 개 한 마리. 신의 나라에 딱 들어가 하려고 하는데 수문장이 개는 못 들어간대요. 개는 동물 못 들어간대요. 어떡한 줄 아세요? 유디슈타 그 왕자가 나를 평생 의지하고 쫓 따랐던 개는 버리고 가라면 나는 안 들어가겠소. 신의 나라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 나만 들어갈게 너 떨어져 그러고 개 버리고 가는 그 심성 가지고는 신의 나라에 못 간다는 겁니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신의 나라에 왔더니 천당과 지옥을 보여줘요. 근데 천당과 지옥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자기 부모 형제가 다 지옥에 있어요. 유디슈트라 왕자가 뭐라고 한지 왕이죠 왕.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왜 좋은 천당 두고 지옥 가냐. 그랬더니 그 부모 형제가 다 저기 내가 사랑하는 일이 저기 있는데 버리고 내가 천당에 간다면 거기가 나의 지옥이요.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그것도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었어요. 근데 지금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 심성을 보면은 부모 형제 다 지옥 가더라도 나 혼자 천당 가겠다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만 천당에 가면 그런 천당은 저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거기 마하바르타에 다섯 왕자 쭉 모험하다가 다 죽게 됐을 때 신의 질문에 통과해야만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막에서 질문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인간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그랬을 때 그때도 유디슈타 왕이 인간의 가치는 출생 신분과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이상하고도 이상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신이 물었어요. 그때 답이 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저만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불가사입니다. 맞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저만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그게 불가사이라고 한 답이 아주 참 명답 중에 명답이죠. 그런 얘기가 마하바라타에 있는 얘기고 마하바라타에 끼어 있는 한 부분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간디가 평생을 애송했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그런 거. 여기서 갑자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데서 갑자기 비슈뉴가 나왔고 마하바라타까지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헤매이 좀 심해서 제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15. 형의상자 위지도 형의하자 위지 화이제지 위지변 추이행지 위지통 거의조지 천하지 천하지민 위지서 그러므로 형으로부터 그 위를 이상을 뿌라고 하고 형으로부터 그 아래를 기라고 변화하여 제재 이제 재단하고 제어하는 것을 변이라고 하고 미루어 행함을 통이라고 하고 이것을 들어서 천하의 백성들의 둠을 베푸는 것을 사업이라고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형이 상자 위지도 형이 하자 위지기 요 대목이죠. 지금도 그대로 이 말이 형이 상하 형이 하하 이라는 말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의 출전입니다. 원래 형이상학, 형이하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메타피직, 이게 형입니다. 메타피직을 형이상학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번역할 때 주역의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형이상자위지도라고 하는 이 구절, 메타피직, 그것을 형이상학이라고 번역했는데 유래를 따지면 또 재미있어요. 메타피직이라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은 원래 형이상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쭉 저작을 했는데 피지카라는 말하자면 물리에 관한 저술을 하고 그 다음에다가 저술한 거예요. 메타피직. 그래서 피지카라는 저술 뒤에 있는 저술이라 그래서 메타피지카예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형이상학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피지카라는 저술의 그 뒤에 있는 저, 그것을 넘어선 저술이다 그래서 메타피지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지금 형이상학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부른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오해한 게 많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다니까 소크라테스가 창안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델피 신전에 기록된 경고였다. 세계적인.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죠. 메타피지카도 그런데, 근데 주로 거기에 담긴 내용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형이상학과 같은 내용이, 형이상학이라 부르는 내용이라 그게 이제 메타피지기 그런 의미처럼 여겨지는 게지요. 그래서 그걸 기라고 형이하자.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의 일, 이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기라고 하고 그 이상 어떤 도, 이거 도와 기를 나누는 거죠. 이게 도와 기 나눔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하니까 뭐 딴 얘기 할게요, 제가. 서양 문명이, 과학 문명이 막 중국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동양권에 들어왔을 때 이 동양,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하의 중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이죠? 그런데 저 오랑캐라고 할 수 있는 서양 과학이 와서 이 판을 치니까 이거 참 골치가 아파졌어요. 이거 중앙, 중국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과학 문명은 기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과학 문명은 기, 형이 하자. 그러니까 이들이 중국적인 어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참 이 갈등 상황에 빠지면서 서양의 과학 문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랬을 때 그들이 제창한 얘기가 동도서기론입니다. 동도서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중체서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도는 우리께 좋다. 서양 과학 문명을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도리나 뭐 이런 걸 하는 데는 서양은 별거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도, 이 주역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한 위대한 형 모습을 넘어서는 그 도리, 그쪽은 동양의 것을 쓰고 서양의 과학 문명은 서의 길을 쓰죠. 서쪽이. 그래서 도와 길을 우리가 잘 동서로 이렇게 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자. 이렇게 이제 중화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동도서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 되는 얘기예요. 도와 길은 원래 이게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서양의 과학 문명을 만들어낸 것은 그냥 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서양의 과학 문명을 만들어낸 사고방식이 따로 있어요. 기만 똑대어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한국에도 이런 사유가 상당히 많아요. 아, 서양 그건 쓸만하고 우리 가치관 이런 건 우리께 좋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서양 과학 문명 받아들이고 쓰다 보면 가치관도 함께 와요. 절대로 똑 떨어져서 가치관은 요거 쓰고 뭐 일용이 필요한 요것만 따서 쓰자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면 자연히 서양의 가치관도 들어오고 전통적인 가치관과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그 과정을 밟지 않으면은 딱 나눠서 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게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해서 중체소용 중국인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국식을 중국을 채로 삼고 서양 것을 용으로 삼자. 체와 용의 관점으로 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참 그 도와 기는 그러나 여기서 보더라도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 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기는 요거 도는 요거 떨어진 게 아니라 도와 기가 연결됩니다. 하나의 큰 어떤 전체성 속에서 형이상적인 측면을 떼서 보면 그걸 도라고 부르고 형이하적인 측면을 떼서 보면 기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분리돼서 똑 떨어져서 도 따로 기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언제나 실제적인 작용하는 측면과 그 작용의 원리로 있는 측면을 떼어서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 사고방식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다. 주역의 근본 사고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뿌리 깊게 작용됩니다. 그리고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단적인 현상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는 근본적인 도가 무엇이냐, 이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송천문화재단에서 인문학 강의
이 꾸준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안 보이는 이거 정말 와, 철학은 원래 빵 굽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배워서 실생활에 쓰이는 거 얼마나 있으세요? 없잖아요 별로. 아니 왜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인문학이라는 것은 도화관계가 됩니다. 많은 분들에서. 그리고 기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또 나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그 이현영 돌아가신 고 이현영 선생님에게 박사가 얘기했죠. 인문학은 수원지다. 수원지와 같다. 실생활에 쓰이는 학문, 그 실용적인 학문은 수도꼭지와 같다. 수도꼭지가 아무리 많아도 중간에 배관시설도 물론 필요하지만 수원지가 없으면은 수원지가 오염되고 고갈되면은 아무리 수도꼭지가 많아도 맑은 물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얘기하면 도적인 것에 가까운 것이 인문학 이겁니다. 아무리 기적인 것과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말 인문학이라는 수원지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도적인 면이 확립되지 않으면은 기용의 세계, 우리가 실생활에 쓰이는 세계도 망가지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앞으로 올바른 세상을 건설해 나간다면 결국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박통 때부터는 잘 살아보세요. 거기서부터 쭉 출발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안정된 사회로 가는 길은 문화입국일 것이고 문화가 제대로 잘 잡아야 되고 그 문화입국을 이루는 토대는 인문학일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도를 확립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확립될 때 우리의 세상, 실제의 세상도 바른 틀 속에 놓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문학 강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상당히 여기에 초빙 받은 것에 대해서 영광을 느끼고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정말 빵 굽는 법 하나도 안 가르쳐주는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로 제 부족한 강의 마치고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시간 조금 남았습니다. 일부러 제가 좀 일찍 끝낸 거 있으니까 혹시 허심탄회하게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부족한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예. 아 마이크 없으니까.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저희 옛날에 아버님이 예. 무슨 그날 뭐 이렇게 결정을 하든 이럴 때 항상 아침에 이걸 뽑아보셨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순간은 아마 그런 게 맞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예. 저희는 뭐 그런 교육만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그러면 그날 일은 그날 아침에 뽑아서 보는 게 가장 아버지가 생산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가요? 아 근데 이제요 그건 참 그 사람의 그 관념이라는 것은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딱 규정된 존재가 아니고 자기 믿음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 어른은 평생을 이제 그런 믿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요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쭉 오신 분들은요 우리 전혀 이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되게. 근데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하루아침 하루 일을 괴에다 담아서 보려는 의식을 가지고 한 분들에게는 그것이 많이 드러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꼭 맞지가 않더라도 그것으로 자기를 돌아봐요. 이 괴를 이렇게 보면서 음미라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것을 얻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이 괴로 하늘을 짐작하려는 분들의 어떤 영적인 세계가 일종의 형성이 돼요. 말하자면 그분의 장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분들은 그런 장 속에 그날의 일이 어렴풋이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저거 엉터리야 이렇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수행한 것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건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는 그 우리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지 관념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면 그 관념이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판타지라고 하는 소설의 세계관이 참 재밌다.
참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어떤 지적인 지평을 가지고 있구나 한다는 것이 요즘 쓰는 판타지스로 쓰면 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결집되면 신의 힘이 생겨요. 권능이 생기고 그리고 신도가 소멸하면 신이 죽어요. 이렇게 세계관을 보통 많은 판타지를 꾸미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이에요. 굉장히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저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관념이 결집되면 그 자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템을 믿고 열심히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 그걸 미신이라고 두드려 부시는 사람들이 굉장한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거 저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어떤 결집된 형태라고 존중을 해주고 자기 안 믿더라도 좀 내비두라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믿음만 가지고서 설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분이 계속적으로 오는 그런 관념을 계속 가지고 살면은 그 어떤 장이 형성돼서 그 장 안에서의 효용성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함부로 부정하면 안 되죠. 어르신께서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경건한 마음으로 괴를 뽑으셨을 때 그 속에서 아마 하루 일을 내다보는 그런 어떤 그 영감이 생기셨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저 그 천지비에 대해서 좀 네.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나라 상황을 볼 때 천지비에 네, 천지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아까 그 에너지가 응축돼 가지고 운명의 그런 남북한의 관계에도 지금 대단한 것이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저는 뭐 이제 일반 그 이제 그 좀 정치도 조금 해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걸 바라볼 때 대화가 딱 끊어졌거든요. 예.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편가르기 편가르기만 남았어요. 네, 그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도 없어요 지금. 예, 예. 그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는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갈 때는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야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건가. 그래요. 그런 생각이 저도 좋구나. 가끔 그게 걱정이. 근데 지금 아까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어.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될 건가. 그 비에도 나옵니다. 비종직형. 예. 비가 끝에다라면 기울으니. 어떻게 그것만 고려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지금의 가장 극단적인 대립이 어떤 새로운 그 부서지는 상황으로 저는 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우리 민족이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 정치인만 욕할 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어떤 자각이 필요할 건데요. 그 어르신 같은 분이 또 계시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또 의식도 갈수록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종직형이라는 말이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힘이 태동되는 분명히 계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올해 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아마도 한 번쯤은 좀 하도 극에 달았기 때문에 아픔을 겪지 않고는 돌아오기는 힘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기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기를 우리가 너무 그것을 아무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속에서의 반성을 일으켜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정치인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느꼈던 것이 한 해인가 어떤 해인가는 그 기자들이 올해 의정 활동을 가장 잘한 국회의원들을 뭐 뽑았어요. 쫙 1, 2, 3. 그런데 다음 선거 때 그 1, 2, 3위가 다 낙선을 했습니다. 다 국회의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치인 탓도 있지만 우리 민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속에서 반성을 일으키고 이렇게 어떤 인문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면 이건 아니다 라는 의식이 지금 저는 굉장히 움터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천지비 이상 비종직형 그 비가 극에 달하면 다시 기운이 선비후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조짐들이 저는 오히려 있다고 봅니다. 이 속에 정말 지금이 동이 터오기 전에 짙은 어둠처럼 그 양극화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 안타까움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낙관적으로 봅니다. 이제 주역에는
그 심오한 어떤 그 철학적 내용들이 많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배운 그 외에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줄 만한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 문장이나 글귀를 좀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 글쎄요. 이미 많은 게 나와 있는데 뭐 주역 속에 나와 있는 거 참 저는 아까 얘기한 조그만 것들이 참 공자의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거기에서 정말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이 참 저는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가 정반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의미를 또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도 한 구절에서도 얼마든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소개 안 할래요. 아니, 저는 어떡하다가 주역을 그 EBS에서 한 넉 달이죠. 강의한 죄로 주역의 대가처럼 얘기해서 자꾸 이제 주역 강의 위촉을 받아요. 내년에는 할 수 없이 그걸 이제 해서 아이고 해야 되겠다 해서 30여 번 강의를 수락한 것이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임도 있는 것 같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억울해요. 왜 자꾸 어려운 강의를 나를 부탁하는 거야. 저는 사실은 제일 속편하게 했던 강의는 그 어떤 뭐라서 그 저 인도에서부터 한국까지를 쫙 한번 훑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아주 깊이 안 들어가면서 소개했던 강의 그 참 마음 편하게 했던 것 같고 동서양의 어떤 한시 같은 거 한문 같은 거 이런 걸 쫙 그 한 10여 줄을 했더니 속이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역은 하면서도 좀 뒤통수가 땡겨요. 저도 모르는 걸 떠드는 것 같아요. 약간 끝나고 나면 뒤통수 땡기는데 그런 문학적인 강의를 했더니 아주 감정적으로 이제 교감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강의 안 하고 자꾸 주역 강의 하는 게 조금 불만이 많아요. 예. 선생님은 지금 뭡니까? 저도 보면 뭡니까? 이때까지 이제 과학 문이 발달해가지고 네. 그래서 새로 이제 네. 또 수련되면서 네. 이제 동양 인문학이 한국이 세계의 중심을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자살률 1등 네. 출산율 꼴찌. 꼴찌. 예. 박사 실업자 1등. 좀 무서운 얘기죠. 저는 상당히 비관적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게 걱정이죠. 걱정입니다. 그런데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떤 그 저력이 아마도 거기에 뒤에서 같은 걸 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력도 있을 것이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내적으로 위기가 또 오기도 하고 다시 극복되는 어떤 순환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국이 뭐 문화의 그 막 중심이 되고 그런 중심이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이끌어내는데 아마 중요한 계기가 아마 선도설단이에요. 선도설단이라고 하는 정말로 한 100만 부가 나온 책이고 사실은 그 책을 제가 내게 한 제가 없었으면 그 책이 안 나왔을 겁니다. 하여튼 그 어른에게 그 출판사 친구들을 데리고 간 게 저니까 저보고 쓰라고 할까 봐 얼른 도망을 와서 나중에 책 팔리는 걸 보고 후회를 했죠. 제가 써서 반이 아니라 4분의 1만 제가 팔았어도 제 팔자를 고칠 텐데 하고 후회를 한 책인데 하여튼 어쨌든 그 시절에는 꿈도 못 꾸던 얘기입니다. 꿈도 못 꾸던 현실이 정말 일어났어요. 그 어른은 제가 오랫동안 뵀던 어른이고 그래서 막 직접 질문도 했었는데 이게 하여튼 어쨌든 저력이 있는 곳이고 그 저력이 한편으로는 그 저력으로 드러난 가운데는 이 극단적인 양상들이 또 뿌리가 되어서 드러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가볍게 남겼던 문화현상들이 아주 가장 저열하게 부딪히는 측면이 또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그것들을 아주 짭조름하게 문화로 만들어낸 측면은 또 있거든요. 이것이 부작용으로 드러내는 측면들이 어떻게든 극복이 되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인문학적인 전통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시간 된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